네, 마지막 날 아침인데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침은 이제 숙소 근처에서 서브웨이에서 오래 맛있게 좀 먹었습니다. 역시 미국답게 크고 맛있었고요. 일단 밥을 먹고 체크아웃 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앞에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면서 차량 이제 액티비티 할 차량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숙소 앞에서 차량 와가지고 차량을 타고 우리 섬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선착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동하면서 해안선 쭉 따라가는데 역시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빨리 섬 들어가서 같이 놀아볼까요? 쭉. 네, 선착장에 도착해서 이제 배 타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게 우리 섬 들어가는 배입니다. 배를 타고 섬까지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한 30분 정도 가야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배가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섬에 들어가서 빨리 놀고 싶어요. 가시죠. 네, 드디어 우리 마나가나 섬에 도착했는데요. 이때가 들어갈 때가 1시 반 정도 됐는데, 나오는 시간은 4시 다 동일하더라고요. 4시에는 마지막 배인데, 이제 전체 섬에 전체 인원이 다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길진 않지만, 가서 우리 재미나게 놀고, 멋지게 구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따라오시죠. 가세요. 네, 어느덧 이제는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끝에는 거의 비가 조금 와가지고 날씨가 좀 흐리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좋았습니다. 4시에 전체 다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더 놀고 싶었는데. 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씻고 나와서 이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은 우리 숙소 근처에 토니로마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섬에서 열심히 에너지 소비를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아, 이쪽은 스테이크 전문으로 하는데, 아, 빨리 먹고 싶습니다. 이때 등심하고 저의 립하고 같이 시켰는데요. 아, 역시 미국답게 역시 뭐든지 크고 맛있습니다. 고기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목도 말랐으니까 우리 맥주도 한잔하면서 우리 먹는 거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밥을 이제 거의 다 먹어가는데, 우리 먹고 바로 별빛 투어를 갔습니다. 별빛 투어 갔는데, 별빛 투어 너무 날씨가 흐리고 안 좋아서 별은 못 보고 그냥 사진만 좀 찍고 왔고요. 사진 찍고 와서 바로 이제 비행기 타려고 준비하고 바로 공항 쪽으로 갔습니다. 아, 제가 챕터 1부터 해서 4까지 계속 찍어서 동영상하고 같이 첨부해서 올렸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 드리고, 그 다음에 소개 많이 해드리고 싶거든요. 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더 유익한 정보 드리는 그런, 브이로그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안녕! 브이로그.